장난감보다 재밌는 코딩 첫걸음. 수업을 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마우스 연습. 인터넷에 보면 무료로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타자 연습. 선생님 수업에서는 타자를 많이 치진 않지만 앞으로 좀 더 재미있게 코딩 수업을 하려면 타자 연습도 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엔트리 설치하기. 엔트리는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글 크롬에서 엔트리를 검색해서 엔트리 홈페이지에서도 엔트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도전! 친구들, 코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딩은 뭘까요? 뒤에는 스스로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명령을 내려주는 일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한다고 컴퓨터는 알아듣지 못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알려줘야 돼요. 그 언어로 명령을 시키는 것이 바로 코딩이에요. 그럼 코딩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밥솥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기도 있고요. 세탁기도 있죠. 친구들이 많이 보던 것들이에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여러분 스마트폰도 모두 코딩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코딩은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에 있답니다. 네, 이번에는 엔트리 학습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선생님은 검색창에 들어왔어요. 검색창에서 엔트리라고 검색을 하신 후 playentry.org라는 엔트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하기라는 부분에서 엔트리 학습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이상한 숲속의 엔트리 봇이라는 이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시고요. 자, 엔트리 학습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위쪽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12단계까지 단계별로 나와 있고요. 자, 위에 있는 하트는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블럭 조립소에서 필요한 블럭의 개수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수에 맞게 블럭을 조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블럭 꾸러미에 있는 블럭을 끌어와서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블럭에 끼워서 조립을 한 후, 자, 여기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럭에서 블럭 사이 여기까지가 한 칸이 되고요. 현재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 블럭이 네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한후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는 경우엔 아래에 힌트 보기를 눌러서 자, 어떤 블럭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본 후 참고를 하셔서 블럭을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생각을 하면서 하셔도 좋고요. 이 지금 선생님의 영상을 정지한 후 진행하셔도 되고, 혹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눌러볼게요. 다음 단계. 자, 2단계가 되었고요. 앞으로 가기. 자, 한 칸, 두칸 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회전을 해야겠죠. 자, 왼쪽으로 돌아야 하고요. 그다음 앞으로 가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에서도 앞으로 가기를 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앞으로 가기. 친구들이 왼쪽, 오른쪽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코딩을 하면서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숲을 헤치기라는 블럭이 나왔어요. 이 블럭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자, 먼저 앞으로 가기를 하고요. 숲을 지나기 전에 헤쳐야 하기 때문에 숲을 헤치기를 그다음 넣어주고 다시 앞으로 가서 두 번째 숲을 헤쳐주고요.
다음 앞으로 가고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자, 두 번이 더 필요하죠? 앞으로 가기 두 개. 네, 이번에는 4단계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네요. 그 다음 수풀을 헤치고 앞으로 가기가 두 번이 필요하고요. 자,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가려면 자, 이 엔트리봇의 방향에서는 왼쪽으로 돌아야 하네요.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가기. 네, 이번에는 반복하기라는 몇 번 반복하기라는 블럭이 새로 생겼는데요. 자, 이전에는 앞으로 가기 블럭을 다섯 개나 빼서 사용했었는데 반복하기 블럭에 넣으면 쉬워요. 자, 반복하기 블럭을 끼우고 그 사이에 앞으로 가기를 넣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블럭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가기를 다섯 번 반복하라고 다섯 번 반복하기로 고쳐준 후 시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단계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보기를 살펴보면 6단계는 반복하기에 블럭 3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 왼쪽 돌기가 이미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반복하기와 왼쪽 돌기를 넣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알게 되면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기 두 번에 왼쪽 돌기를 하고요. 자, 사각형 모양이니까요. 네 번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성공했습니다. 네, 7단계인데요. 7단계에는 부채질하기라는 블럭이 새로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꽃을 부채질로 잠재워야 돼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에 앞으로 가서 부채질을 해야 할 것 같지만 부채질 한 번만으로도 여기까지 날아가서 잠재울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점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채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자, 왼쪽으로 돌아야겠죠? 왼쪽으로 돌고 그 다음 앞으로 가는 걸 반복하면 됩니다. 네, 8단계입니다. 자, 8단계는 매드플라워가 3개가 있네요. 그래서 부채질을 3번을 해볼까요? 3번을 한 후 반복하기에 앞으로 가기를 넣고 6번 반복하기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필요한 블럭들을 다 사용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9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자, 9단계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코딩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먼저 부채질을 한 후 앞으로 가기를 반복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칸인데요. 자, 여기까지 온 후 돌아야겠죠? 왼쪽 돌기든 오른쪽 돌기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돌기를 두 번 하면 돌고 돌고 해서 이쪽 방향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자, 반복하기를 네 번 하고 앞으로 가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단계에 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돌아서 부채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힌트를 살펴볼게요. 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는 블럭에 이렇게 끼워져 있네요. 자, 여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걸 반복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힌트로 앞으로 가기와 왼쪽 돌기가 들어있네요. 앞으로 가기, 왼쪽 돌기. 자, 앞으로 가기, 왼쪽 돌기 하면 이 매드플라워 쪽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질 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일단 부채질을 한후 다시 방향을 돌려야 하겠죠? 오른쪽으로 돈후 앞으로 가기를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11단계에 왔습니다. 11단계도 힌트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11단계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블럭이 필요하네요. 자, 여섯 개의 블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앞으로 간후 부채질 하기를 하고, 그 다음 앞으로 가고, 자, 여기까지 되면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 다음에 방향을 돌려야 하겠죠? 네. 오른쪽으로 돌고, 그 다음 앞으로 가기를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가기 두 번. 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힌트를 살펴보면 반복하기와 그다음 어떤 블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기네요. 자, 생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처음 단계를 먼저 수행을 한후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반복하기에 앞으로 가기와 오른쪽 돌기 그리고 네 가지 블럭이 필요하네요. 자,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면 자, 부채질을 할수 있겠네요. 부채질을 하고 그다음 또 진행을 해야겠죠? 앞으로 가기 두 개가 필요하겠어요. 자, 이러한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번 반복을 하면 이곳까지 오게 될 거예요. 왼쪽 돌기를 해 주어야지 다음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완성했는데요. 한번 시도를 해보면. 네, 여기까지 되었는데요. 지금 위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돌기를 해줘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아도 상관없고, 오른쪽으로 돌아도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은 왼쪽 돌기로 해볼게요. 아이고, 아래쪽에. 자, 세번 반복 이미 끝났으니까요. 아래쪽에 왼쪽 돌기. 자, 그럼 이쪽 방향을 보겠죠? 아래쪽 방향을 보려면 왼쪽 돌기를 한번더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쪽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도착할 때까지 앞으로 가는 것을 반복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미션을 끝까지 완료해서 정말 잘했어요. 코드.org라는 사이트에서도 코딩 연습을 할수 있으니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엔트리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브젝트 편집하기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